다양한 전통 신앙과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네팔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이 자유로운 동물을 만날 수 있죠. 힌두교 문화에서 소는 신과 같은 존재, 아무나 키울 수도 없고 잡아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입니다. 더 사인 축제가 있은 지 한 달 뒤 티하르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막 추수가 끝나 풍요로운 이때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 축제입니다. 화려한 꽃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축제를 즐기죠. 3일째 되는 날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를 숭배하는 날이자 암소를 숭배하는 날입니다. 힌두교 의식인 띠까를 해주네요. 동물에게 하는 띠까는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암소에게 숭배의 의미로 꼴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세상의 어머니로 여기며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에게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날은 음식도 특별합니다. 평소에는 주지 않던 과일과 사료를 줍니다. 힌두교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 가축, 오히려 신과 같이 여기는 가축입니다. 아무로 힌두 संस्कारअनुसार गाई पूजा धेरै महत्व हुन्छ त्यसकारणले लक्ष्मीको रूपमा गाईलाई पूजा गरिन्छ र अर्को कुरा हाम्रो हिन्दू संस्कारको विधि अनुसार गाईलाई चाहिँ आमाको रूपमा पूजिन्छ त्यो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गाईको धेरै ठूलो महत्व छ